자, 김나무 전문가님. 네.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, 혹시? 네, 바로 휴유장애 담보인데요. 휴유장애는 우리가 말 그대로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더라도 영구적으로 정신 또는 육체적으로 장애 상태가 남는 것을 말합니다. 그때 이제 휴유장애 담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얘기죠. 그리고 휴유장애는 내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받는 상해 휴유장애와 질병으로 보장을 받는 질병 휴유장애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휴유장애는 보통 사고로 많이 발생이 돼요? 아니면 질병으로 많이 발생이 돼요? 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보통 사고로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뭐 교통사고도 있고, 맞아요, 맞아요. 네, 뭐 산에 가서 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.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선천적 원인보다 후천적 원인이 88.1%로 태어난 후에 생기는 장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. 근데 우리가 또 이 중에서 후천적 원인 중에서 질환으로 생기는 장애는 약 56%로 사고로 생기는 장애 33.1%에 비해서 네. 월등히 더 높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생기는 후유장애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말씀해주신 뭐 사고이든 질병이든 우리가 겪지 않으면 되겠지만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자 김나무 전문가님 네.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질병이 더 많다고 하니까 질병 후유장애부터 준비하는 게 더 좋겠네요. 네, 질병 후유장애도 여러 가지 이제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은 휴유장애부터 보상을 해주는 네. 3% 휴유장애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80% 이상 되는 휴유장애 보험은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이 작은 휴유장애를 보상해주는 3% 이상짜리는 많이들 없으실 거예요. 그래서 80% 이상 보장되는 휴유장애 보험은 말 그대로 장애율이 80% 이상 돼야지만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.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거죠. 그래서 이런 작은 휴유장애부터 보상을 해주는 내 보험이 3% 이상도 해주는 건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3% 이상부터 보장을 해주는지 체크를 해봐라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가 어떤 질병을 보장해주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. 사실 질병후유장애라는 건 후유장애는 웬만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다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머리, 어깨, 무릎, 발 발, 무릎, 발.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허리 디스크. 아. 약간의 허리 디스크를 받게 되면 사실 네. 한 10% 정도의 장애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질병후유장애에 3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. 그럼 10%니까 300만 원에.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네.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. 이게 무릎이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. 맞아요. 네, 많이 계세요. 네.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이게 막상 수술하게 되면은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 질병후유장애는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은 약 한쪽당 20%씩 질병후유장애를 받기 때문에 한쪽당 600만 원씩 총 1,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제가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남자들 암 발병률 1위인 위암에 많이 걸리셨을 때 절제를 하게 되면 질병후유장애 약 50%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한때 가장 많이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지만 또 치매가 걱정이 된다고 네. 치매 보험들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. 네. 예, 근데 질병후유장애 담보는 그 치매까지도 치매에 걸리게 되면 CDR 점수를 받게 되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질병후유장애를 받게 돼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네, 제가 추가로 제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50대 남자분이 네. 위암 진단을 받으셔서 위의 대부분을 절제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3천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고 계셨고 네. 거기에 장애율을 50%를 판정을 받아서 3천만 원에 50%인 1,500만 원이란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암보험 가입하셨으면 암보험에서도 받고 네. 질병 후유장애를 또 받으실 수 있는 네, 추가로 받을 그렇죠. 수 있는 겁니다.